여러분들 울트라맨을 아시나요? 저는 울트라맨이 깜놀한 짤을 본 후로 팬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번에 일본에서 리메이크되어 돌아왔죠. 울트라맨 진성 덕후인 안노 히데아키가 에반게리온보다 더 만들고 싶었던 영화 신 울트라맨을 극장에서 관람하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울트라맨의 올드 팬들에게는 추억을 회상하며 덕심을 폭발시킬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특촬 질감의 CG가 돋보인 영화 신 울트라맨 리뷰입니다. 영화는 1966년작 울트라맨의 오프닝 때와 같지만 3D 효과를 적용시킨 소용돌이 무늬의 울트라큐를 보여주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신 고질라라는 타이틀까지 등장해주며 관객들의 덕심을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덕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울트라맨 시리즈의 프리퀄인 울트라큐에 나왔던 각종 괴수들의 무려 실제로 움직이는 CG 장면을 보여준 후 이렇게 자주 출몰하게 된 괴수들을 퇴치하기 위해 방재청 산하의 과특대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잠깐 여기서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괴수는 원래 한자로 이렇게 적지만 본작에서는 재앙화자를 써서 일본어 음독이 동일한 화위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 때문에 과학특수대의 약어였던 과특대도 일본어 음독이 동일한 화특대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는 헷갈림 방지를 위해 그냥 괴수와 과특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과특대는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괴수 전문가의 모임이었는데요. 방위성 출신인 타무라 키미오를 팀장으로 물리학자 타키아키이사, 생물학자 후나베리 유미, 그리고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비상한 두뇌를 가진 경찰 출신 카미나가 신지,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소수 정예팀입니다. 과특대는 이번에 새로이 나타난 투명 괴물 네론가의 퇴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출동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펼친 후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아는 척을 오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약점을 찾아내지 못하자 그냥 미사일을 퍼부어주기로 하는데요. 멍청하게 한 방향으로만 쏴대는 바람에 네론가의 전기빔에 손쉽게 피탄되어 버려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이를 모니터로 지켜보기만 하며 꿀을 빨고 있던 카미나가 신지는 현장에 아직 어린아이가 남아있다는 걸 발견하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주에서 날아온 거인이 일대를 숙대밭으로 만들며 간지나게 등장합니다. 실버 원톤 비닐류 질감의 거인은 네론과의 공격을 대응금 배리어로 간단하게 막아주며 그의 어마무시한 능력을 과시하는데요. 이를 보고 쫄아버린 네론과는 투명화를 한 채로 도망가 보지만 영화 중반부에 스페시움 광선이라고 밝혀지는 괴사기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폭사해버립니다. 이렇게 일을 마치자 마의 속도로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리는데요. 이를 지켜본 과특대는 경이로운 그의 파워에 살짝 지린 듯 합니다. 이제는 데스크로 돌아가 서류 작업을 하던 과특대에 제가 좋아하는 나가사와 마사미 배우가 맡은 공안 분석관 출신 아사미 히로코가 과특대에 합류하게 되고 카미나가와는 버디를 이루는데요. 하지만 카미나가는 여신을 앞에 두고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고자 인증을 하게 됩니다. 고자라지! 이렇게 이제는 5명이 된 과특대는 또다시 괴수가 나타나 출동하게 되는데요. 이번 괴수는 지하를 헤집고 다니는 가보라입니다. 미국에서 공수해온 벙커버스터를 부려가며 공격해보지만 이번 괴수는 맷집이 장난이 아니었고 심지어 방사능마저 방출하는 골때린 괴수였는데요. 거기다가 핵폐기 시설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다가는 후쿠시마 골이 날 가능성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노답인 상황이 펼쳐지자 관객이라면 누구나 울트라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카미나가가 베타 캡슐 막대기를 들고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울트라맨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과연 울트라맨은 이번에도 괴수를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레전더리의 고질라 시리즈처럼 사진의 나열과 옛 영상에다가 괴수를 살짝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해도 됐을 텐데 이 5분도 안 되는 인트로를 위해 돈을 들이부었다는 점에서 제작진들의 울트라맨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각각의 괴수들의 등장씬은 매우 짧았지만 고질라형 괴수인 고메지를 비롯하여 총 6마리나 등장하기 때문에 괴수들의 디자인에만 억억할 정도의 돈이 깨졌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했는데요. 다만 레전더리판의 고질라의 오프닝이 훨씬 돈을 덜 들이고도 멋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특촬물의 질감을 잘 살린 CG도 좋았는데요. 이러한 질감을 유지한 채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선보이며 전투를 하는 울트라맨의 모습에서 옛날 영화를 다시 본 듯한 향수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됐었는데요. 왜냐하면 히구치 신지 감독의 이전 작품 중 인간형 거인이 나오는 또 다른 영화 진격의 거인 실사 영화 때문입니다. 역동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인의 움직임 때문에 속이 터지려 하는 건 둘째치더라도 어이없는 수준의 디자인과 CG로 인하여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은 행여나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팬심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제작진의 이전 영화인 신 고질라 때처럼 괴수와 외성인의 위협에 대처하는 인간 군상을 보여주며 일본 정치 및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녹아들어 있다는 점에서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폭투하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일본 사회에 퍼져 있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 형식과 절차를 신봉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무능한 정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패권 국가가 되려는 야욕 등에 대한 풍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는 가장 강력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가 철저하게 일본 내수용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선 1966년 원조 울트라맨 이후로도 끊임없이 재생산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 세대에 걸쳐 울트라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객들은 특촬물 질감의 CG를 보더라도 2022년에 개봉한 영화가 무슨 이따구 CG냐고 어이없어 하지 않고 재현을 정말 착실하게 잘 했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제작진의 이전 영화인 신 고질라를 예로 들면 흥행 자체는 참패해버렸지만 일단 할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 되기도 하여 인지도는 있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한국에서도 극장 개봉은 할 수 있었죠. 이에 반해 팬층 자체는 더 두텁겠지만 절대적인 인구수가 부족한 울트라맨의 경우는 한국 극장 개봉이 상당히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코시국 덕분에 OTT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된 요즘이기 때문에 일본 극장 개봉일 기준으로 6개월 후 정도면 넷플릭스 같은 데서 공개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트로에서 신 고질라라는 타이틀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번 영화에는 멀티버스의 요소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원래 울트라맨 시리즈 자체가 멀티버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가지 시리즈로 분화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신이 붙은 영화들 간에 멀티버스를 노렸다는 점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미나가 신지역의 사이토 타쿤도 신 고질라에서 자위대원으로 등장했던 것은 물론 정부의 고위급 인사 역이었던 타케노우치 유타카도 정부의 남자라는 배역으로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안노 히데아키를 중심으로 신 재팬 히어로즈 유니버스라는 것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다음 작품인 신 가면 라이더에서도 신 울트라맨이나 신 고질라 인물들이 살짝 쿵 등장할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개봉 시기까지 비슷하게 설정된 옆 동네 마블 영화의 MCU에서도 멀티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떡밥과 캐릭터 유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하여 노후 자금을 거하게 땡기려는 안노의 시커먼 속셈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화의 결말과 함께 영화의 오마주 요소들을 상세 리뷰하는 스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마음에 안 드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두 번 누르면 안 돼요.